시멘트를 운송하는 BCT 차량에 대해서 원래 40톤이 기준입니다. 총 중량이. 근데 44톤까지 실을 수 있게 허용한다고 그랬습니다. 과적을 허용한다는 것은 법과 원칙에 벗어나는 행동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업무개시 명령을 내렸습니다. 헌법에도 있고 그리고 ILO 기본협약에도 강제 노동을 금지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화물노동자 기본권을 침해하는 조항입니다. 저희들을 사업자 단체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들은 특수고용 노동자인데 사업자 단체로 보고 있기 때문에 공정거래에 대한 위반이 있는지 확인하러 왔다고 그랬습니다. 지난 6월 달에 안전운임제 지속 및 품목 확대 논의를 하겠다고 국토부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켜달라고 저희들은 투쟁하고 있습니다. 총파업 시작과 동시에 불법 파업 집단 운송 거부라고 하면서 저희들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면서 노조를 이번 참에 아예 깨자는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전체 42만 화물 노동자의 생존권 문제 투쟁이기 때문에 거기에 굴하지 않고 저희들은 투쟁하고 있습니다. 화물 노동자들이 그동안에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과로와 과적과 과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로에서 안전의 문제가 있었고 또 시민의 안전까지 생명까지 위협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전체 화물 노동자들이 적용받을 수 있는 안전운임제를 시행해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화물 노동자들은 모든 비용을 저희들이 감수하고 있습니다. 물류 비용을 많이 싣고 빨리 갔다 와서 한 탕이라도 더 하고 싶고 그리고 그 상황에서 이제 졸음운전 그리고 장시간 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화물 노동자들이 이번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서 다 동의하고 있습니다.